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장 유전체를 과감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과락을 면할 수도 있고 12개, 13개 이상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분들, 자기학 문제를 보게 되면 도저히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분들, 나는 자기학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저 따라서 이렇게 잘 찍어내면 저처럼 풀지 말고 답을 착착 찾아내면 여러분 충분히 12개, 13개 이상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원래 요 책이거든요? 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 문제하고 해설까지도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해설은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 절대 어려운 건 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강의를 잘, 강의도 아니죠, 사실은. 잘 찍는 것만 따라서 저처럼 외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학은 어려운 것 좀 외울 거 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는지. 자, 여기 보면 유전체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넘어가죠. 뭐 유전체 우리 어려운데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것도 넘어가고요. 뭐 이런 걸 머리 아파요,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갈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대략 50에서 많으면 60%를 어려운 문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수학이 많이 들어간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하니까, 왜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나요? 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번 했더라고요. 제가 좀 볼게요. 아, 요쪽에 있네요. 여기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좀 유치해도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지의 진공 평행판 콘덴센 진공 대신 어떤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뒤에 두 배로 됐을 때 두 배로 됐는데 여기에 감수이란 말 감수 나도 모르게 감수라고 나와, 그지? 예, 그 2가 감수한 거지. 아, 이거 감소하면 얼마가 돼? 아, 1로 되잖아, 1로. 예, 수율이 아니라 감소. 감수를 빨리 하면 감소. 그 2에서 감수니까 1. 그래서 답은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냐면, 16번 볼게요. 자, 요것도 어떻게 오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1.5, 1.5. 어? 1.5. 1.5. 1.5가 포인트예요. 자, 일단 5니까, 요거네. 그지? 아, 이건 무조건 아니네.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오냐? 2라고 있으니까 1 더하기 5는 얼마죠? 6이죠. 6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 드리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강의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강의 아니에요. 이건 강의라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는지.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지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를 드시려면 제대로 된 거 들려면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별도로. 하지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해준다. 자, 20번 또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죄송, 우리 여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죠? 예, 입사. 한번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입사. 입사로 싹 기억나시죠? 입사호, 원래 입사호죠. 입사로 싹, 뭐 총 아니야, 총. 입사로 싹 총. 그럼 어떻게 돼? 땅땅땅 쏘잖아, 먼저. 땅땅땅땅 쏘잖아. 그래서 너는 어디서? 이거 잠깐 지울게. 땅땅땅인데 너는 어느 쪽? 이쪽을 쏘는 거고 너는 이쪽 쏘는 거 아니야? 각자. 그죠? 아, 이게 아니네. 탕탕탕 이게 요거네. 그죠? 요 땅땅땅은 너는 이쪽 거 쏘고 너는 이쪽 거 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답은 3번이죠. 각자 거 입사로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우, 선생님 유치합니다. 예, 유치한 강의예요. 예, 강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22번은 더 유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하는데 유전일이 두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2원인데 보기 1, 2, 3, 4를 보면 이런 거죠. 2원에는 유전일 1이 있는 거고 2,2는 유전일 2가 있는데 왜 같다라고 했냐면 0이라고 했죠. 0. 0도인데 잘 몰라. 그러니까 0이란 건 뭐야? 없다는 힘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 같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와 얘 같은 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곱하기 이놈이죠. 산수가 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 곱하기 2 1 2 0 곱하기 2 1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냐. 아, 두 놈이 있어. 두 놈. 두 놈인데 입실원과 입심틀로가 있는데 2 1과 2 2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는 힘이 같다. 이렇게 오죠. 힘이 같아. 그럼 얘와 얘 힘이 같으니까 0이잖아. 둘 다 얘기할 때. 둘 다 얘기할 때 힘이 같은 게 0이잖아요. 두 힘이. 그러니까 이거 같다는 얘기는 요거와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르게 외우시고요. 좀 그렇지 않다라고는 저 따라 외우시면 되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 이 A에 여기 보면 그림과 같이 2에 여기가 100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0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잘 보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뭐예요? 누트 같지? 예, 네, 누트 이거 누트 아니야, 요게. 그 요거 누트 아니야? 그100 밑에 누트가 있네. 100 밑에 누트 있는 거 요거밖에 없네. 그지? 답 2번. 자, 그다음에 23번도 잘 보세요. 매질 1이 나일론 비전이 4라고 그래요. 4. 2, 1이 4야. 그럼 여기 2, 1이 여기 4가 있는 거죠? 맞잖아. 4가 있고 여기도 가만히 봐봐. 이렇게 누트가 있네? 요거 누트 아니야, 누트. 그래서 위에가 4가 있고 밑에가 누트 있는 거. 위에가 4가 있고 밑에 누트 있는 거. 요거밖에 없네. 1번. 이렇게 찾으면 되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여기 비전이 ES가 4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질 1인 비율 4. 그리고 여기 4예요. 4. 예를 들어서 우회가 4. 4.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누트잖아. 아, 그래서 4 밑에 누트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얘가 입실론 2원이고 비전이 4인데 왜 이렇게 따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4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4를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먼저 나온 거 위에다 올리고 아래 나온 거 밑에 내리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 이거 뭐예요? 4가 위에 있고 밑에가 3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온 거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유치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그냥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 아, 여기 26번이 좀 쉬워요. 잘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답을 줬어요. 여기 보면 4가 밑에 있죠. 요걸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리면 요걸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가 4가 있고 위에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2, 1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 그지? 왜냐하면 요게 점점점을 이렇게 찍어봐. 그럼 나누기지. 에? 참 연구 많이 했다. 그죠? 저도 연구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 점점점을 이렇게 이어봐요. 이으면 이거 뭐야 또 갑자기. 예. 이으면 요 지울게요. 이으면 요걸 이으면 가만히 이으면 뭐야? 점점점이 요게 나누기죠. 그 4 여기 4가 있으니까 4. 나누기 위에 2 1이 있잖아. 2 1. 그래서 나누기 4 이거. 요건 3번이네. 답을 찾아 드리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아, 28번은 어떻게 우냐? 일단은요. 여기 보면 누가 더 커요? 이 원이 입실론 원이 입실론보다 크죠. 어? 그래서 이 원이 이 2라 했어. 이 원부터 나왔어. 이 2 나왔어. 그래서 이 원 나왔어. 이 2 나왔어. 이 원 나왔어. 이 2 나왔어. 둘 중에 하나 답이네. 그지? 순서대로 이 원, 이 2. 이 원, 이 2. 자, 근데 여기 보면 2라 했어요. 2. 2. 2. 2. 우리가 2가 뭐예요? DOO가 2죠. 두산할 때 2. 그럼 여기 이니셜 D로 시작하지? 에, T로 시작하잖아. 2가 아니잖아. 2니까 D로 시작하지.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찾으시면 좀 유치하죠. 그래도 우리는 프리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번을 볼까요? 30번을 보니까 저는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림을 잘 보세요. 이 2는 글씨가 어디예요? 한 이만큼 되죠? 글씨가? 아, 그림이 여기까지 오잖아. 이렇게. 얘는 여기까지 오잖아. 누가 더 길어요? 이2가 길어요? 이1이 더 길어요? 어? 아, 이1이 더, 이2가 더 길잖아. 이2가 더 길다니까요? 이1보다? 그럼 답이 2번이에요. 이2가 더 기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어떻게 우냐? 이것도 우리 실제 해설을 보면 좀 어려워요. 일단은
맨 위에 뭐가 있어? S가 이렇게 딸랑 올라갔네. 맨 위에 S. 그 맨 위가 분자지. S가 올라갔네. 이렇게 S. 이렇게 S가 올라갔네. 이렇게 S. 그럼 2번, 1번 아니면 4번이네. 그지? 예.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 요게 원래 두 놈이 합쳐서 요거니까 E1은 D1 거지요. 자기 거지. E2, 입실론. 원래 E1이나 입실론이죠. 입실론은 요 D2네. 요놈 거고 요놈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놈이 요놈 거고 요 놈이 요 놈끼리 같은 것끼리 묶으면 되겠네. 그지? 요 놈이 같은 거고 요 놈이 같은 거니까. S는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거.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 도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답 1번. 아주 별, 아주 거지 같은 거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든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뭐 자격은 실무랑 관계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게 전동기나 뭐 발전기에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요.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것도요. 34번도 잘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요거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2분의 1을 뒤집어. 그러면 뭐야? 1분의 2지. 뒤집으면. 그 1분의 2가 어디 있어? 에? 1분의 2.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 1분의 2. 아, 이건 아니지. 1 더하기 1이니까 1 플러스 1의 2지. 얘는 뭐예요? 얘는 1 플러스 1의 2지. 이렇게. 지금은 2분의 1 뒤집으면 1분의 2니까 1분의 2 요거밖에 없네. 답 4번.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35번 볼까요? 아유, 여기도 봐봐요. 그냥 쉬워. 그냥 바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 그냥 도하면 돼, 둘이. 둘이 도하면 밑에가 3이잖아. 밑에 3. 얘도 3. 얘도 3. 그죠? 3이에요. 3하고 4. 여기 도하면 여기 3분해. 그죠? 어차피 통분할 필요 없잖아. 분모가 같으니까. 밑에가 3이네. 원래 S는 여기 위에 거고 S도 위에 거 아니야. 그럼 1하고 2 도하면 돼. 1하고 2 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러니까 3분의 1 도하기 3분의 2. 그럼 밑에가 3이고 1 도하기 2 아니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이렇게. 뭐 어렵게 가요, 어렵게 가기를. 답만 첫째니까. 36번도 답을 그냥 우리 다이렉트로 알 수 있어요. 뭐 어렵게 뭐 해요, 하기를. 여기 보면 여기가 4잖아요. 그치? 밑에가 4. 요게 나누기 아니야, 나누기. 나누기 4분의 제로네. 그죠? 그러면 4, 0이죠? 4, 0. 4, 0. 4 나왔고 0 나왔네? 여기 4 나왔고 0 나왔네. 1번이네요. 나누기 할 필요 없겠네. 그지? 4하고 0 나왔으니까 4하고 0이네. 에이, 요거 나오고 1번. 자. 그 다음에요. 37번입니다. 아, 37번은 제가 이거를 안 했, 아, 여기, 여기. 봐보세요. 요건 조금 유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름 탱크야, 탱크. 여러분, 탱크는, 여러분들, 폭발 위험이 있어, 없어? 폭발 위험이 있잖아. 팍! 팍! 폭발. 탱크가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폭발합니다. 팔, 아,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팔합니다. 폭발하는데, 폭발하면 뭐가 나오죠? 탱크가 폭발하면.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뻥! 폭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연기가.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죠? 예. 네, 그래서, 폭발하고, 연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폭발하고 연기가 발생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조금만, 조금만 응용합시다. 이 정도는 답 1번. 네. 그냥 답 찾는, 공식 찾는 방법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 탱크, 탱크는 위험하니까 폭발 우리가 없어. 폭발, 팔. 그 연기가 뭐랑 나? 예, 제곱. 이게 제곱이 연기예요. 얘는 제곱이 안 붙었잖아. 연기 안 나는 거고. 답은 1번. 이렇게 답을 찾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38번, 39번은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몇 장이에요? 4장인가요? 저도 차트 몰라요. 4장 맞네요. 그래서 4장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찾아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쪽을 답을 어떻게 찾는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